안녕하십니까? 사조 가스레인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유기성 폐기물 자원의 가스와 현황 분석을 주제로 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282.3 100만 TOE로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약 94.3%로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량이 497,238톤 퍼 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은 재활용률이 86.6%로 가장 높으나 이는 반입량 기준으로 사실 많은 폐기물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폐자원 가스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폐자원 가스화란 버려지는 가연성 도시 폐기물, 산림 부산물, 축산 폐기물, 농업 부산물 등의 여러 유기성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여 신가스라고 불리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가스화 공정은 부분 산화, 건조 후 열분해, 가스화 순서로 진행되며 부분 산화는 발열 반응이고 건조 후 열분해, 환원 과정은 흡열 반응으로 부분 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합니다. 가스화 공정을 거쳐 합성된 신가스는 바이오매스의 유기성분들이 전환된 것으로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신가스는 그 성분 및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거나 정제하여 순수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아세트산이나 에탄올과 같은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폐자원 가스화는 열과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각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가스화는 소각에 비해 두 가지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공정의 에너지 생산량을 투입한 원료의 발열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에너지 회수 효율이 단순히 열을 생산하는 소각이 45%인 것에 비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는 65% 정도로 효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각이 폐기물을 완전 산화하는 데 비해 가스화는 폐기물을 부분 산화시키기 때문에 가스화의 환경적 영향이 더 적다는 점입니다. 폐자원 가스화 공정은 소각에 비해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을 각각 65%, 70%, 100%까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자원 가스화 기술의 국내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가스화 플랜트 기술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민관이 합작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규모의 가스화기를 개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합성가스를 활용한 수소와 일산화탄소 생산비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시간당 100노멀 큐빅미터의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기와 생산된 합성가스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하루당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합성가스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폐자원 가스화의 상용화를 겨냥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노력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는 경남 해남군과 전남 강진군에서 두 개의 가스화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폐자원 가스화 기술의 해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폐자원 가스화 기술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국내보다 긴 기간 동안의 연구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장애 요인을 대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당한 수의 폐자원 가스화 발전소가 체계적으로 운영 및 건설 예정 중이며 발전소 규모는 1MW부터 100MW까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가스화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크게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 구체적인 발전소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서머제닉스, 벨트란, PRM 에너지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서머즈닉스에서는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가스화하기 위한 공정 개발을 시작하여 최근에 가연성 도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150톤 퍼 일 규모의 가스화 발전소를 개발 및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벨트라는 고정층 가스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50톤 퍼 일 급의 가스화기와 가스 엔진을 결합한 발전소를 터키와 영국에 건설해 상업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PRM 에너지는 3메가와트의 상용급 가스화 발전소를 이태리에 건설하여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러지, 퓨처 에너지 등의 회사가 있으며 러지는 도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석탄을 원료로 하는 330톤 퍼 1급 고정층 폐자원 가스화기를 상용화하였으며 퓨처 에너지의 경우에는 지역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50메가와트 규모의 열분해 가스화 시설을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네르케임사에서는 웨스트버리 지역의 도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40톤 퍼 1급 상업용 플랜트를 건설하여 메탄올과 아세트산, 에탄올 등을 연당 500만 리터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드먼턴 지역에서는 도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300톤 퍼 1급 규모의 가스화 플랜트를 건설하여 연당 3,600만 리터의 메탄올과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JFE, 서모스렉트, 이베라, UBE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JFE와 서모스렉트사는 서로 제휴하여 전 세계 10여 곳의 폐자원 가스화 설비를 건설 및 운영 중이며 일본 내에서는 치바현 제철소 공장의 제철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50톤 퍼 1급 가스화와 용융 방식을 결합한 발전소를 2기 건설하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베라와 UBE는 쇼와덴코 지역에 200톤 퍼 1급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 및 가동 중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가스화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너지 PTY 주식회사의 첨단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은 CHP 응용 분야에서 임업 폐기물 및 농업 폐기물 등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매스 스트림을 열 및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입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급 원료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바이오매스 원료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과 바이오 차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대기압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섭씨 850도에서 1000도의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빠른 가스화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탈리아 엔더버 에너지 SRL 회사의 마이크로파 가스화 기술은 극초단파 가스화 기술로 공정에서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역화 시스템을 사용하며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섭씨 1400도의 고온 가스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폐기물 발생이 없기 때문에 후속 필터링과 관련된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또한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가열하기 때문에 반응 시 고온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메바 에너지의 메바 테크놀로지는 소형 바이오 연료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가압식 사이클론 가스 공급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가스화를 위해 산소 대신 공기를 사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합니다. 공급 원료는 수분 함량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분쇄하여 공기와 혼합한 상태로 두 개의 입구를 통해 사이클론 가스관에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울드파이어 에너지의 MIHG 기술은 처리되지 않은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원료에 고정된 층이 이동하는 산화물질에 의해 신가스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전처리된 연료와 그렇지 않은 연료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응기는 수평 고정식 반응기 형태를 취하며 공급 원료의 전처리 비용 감소 또는 제로화, 가스 안정성 개선, 출구 가스 온도 감소, 탈의 및 밀입자 부하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산화 제로는 공기와 산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스화 기술에는 극복해야 할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스화 발전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에 적용 가능하나 고형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녹는 점이나 생성가스의 성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가스화는 소각에 비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며 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발열량이 신가스는 노멀 큐빅미터당 4000kcal로 천연가스가 노멀 큐빅미터당 1400kcal인 것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거리 운송 시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가스화 개발을 시작하여 파일럿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 규모의 플랜트 기술은 미흡합니다. 기술 수준 역시 최고 기술 보유국과 비교했을 때 55.5%인 만큼 태자원 가스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태자원 가스화는 현재 주목받는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과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국토면적이 좁은 한국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폐자원 가스화의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조 가스레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